이거는 정말 한 밴드의 공연을 봤습니다. 컨셉도 너무 좋았고 보컬도 너무 잘 묻었고 그 선글라스도 그렇고 중간에 마이클 잭슨 춤도 마이클 잭슨 춤 좀 그랬어. 아니 뭐 저희 윤찬 씨는 골반이 움직이질 않아. 아 거기서 마이너스 5점 줘야 돼. 어 아무튼 귀여웠고 그런 컨셉 하나하나가 아 무대를 자기의 콘서트 하듯이 잘 만들었구나. 너무 멋있는 무대였습니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게 저는 또 드럼하다 보니까 드럼을 유심히 봤거든요. 중간에 스틱을 바꿔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세미 파이널답게 정말 완성도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잘 봤습니다. 효성이가 그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했잖아요. 기타 소로 뭐 소데스네. 하이. 코드 진행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Just the Two of Us를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스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더 아이돌 밴드에서 제일 세련됐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고 진짜 베이시스트의 부재가 안 느껴질 정도로 무대가 너무 재밌었고 완벽했고 그리고 효성 군의 그 여유가 1라운드 때 봤을 때보다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오야상의 기타가 정말 장르에 한계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シティポップっていうジャンルはすごいバンドでやると難しいジャンルなんです。難しいジャンルにもチャレンジしてうまく成功してたと思います。 すごく出来が良かったです。 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합니다。感謝합니다。 プロデュースされた感覚ピエロの皆さんはいかがでしたか？ 楽曲の元々のアレンジにこだわらずに自分らで要はもっとブラッシュアップできる才能の塊だと思います。なんかいいチームといい音楽と出会えて本当に俺たち幸せでした。감사합니다。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네, 루시드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서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요. 예. Yeah. 2주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멤버 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 후미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행복했습니다. 本当に 心の底から 嬉しかったです. 시티팝은 진짜 힘들거든 저렇게 살려내기가. 우리도 저런 칭찬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